1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want to. 나는 배웠었습니다. 어떤 거? 잠시만. I want to. 난 배웠습니다. Drive an automobile.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요. 언제? At age of 14. 14세에 배웠습니다. In the wide open space. 넓게 펼쳐진 공간에서요. Of the mid-western United States. 중서부 미국 지역에서요. Today, 오늘날. Consequently, 결론적으로요. I prefer, 전 선호합니다. Driving cars, 차를 운전하는 걸요. 무엇보다요. To taking subways, 지하철을 타는 것과 buses, 버스를 타는 것. And, 그리고요. Other form of mass transportation. 다른 종류의 대중교통수단보다 자동차를 타는 걸 좋아합니다. Because, 왜냐면요. I still, 저는 여전히요. Fondly recall, 기분 좋게 회상을 합니다. The emotional associations, 그러한 감정의 집합들을요. 어떠한 감정의 집합들이죠? Connected with, 연결이 된, taking drives, 자동차를 타는 것과 연결이 된 이러한 감정의 집합들을 기분 좋게 회상합니다. On a Sunday afternoon, 자, 일요일 저녁에, for instance, 예를 들면요. 자, in other words, 다 다른 말로요. I find, 난 발견했습니다. Driving, 자, 차를 운전한 걸요. To be relaxed, 편하다고요. A lifelong New Yorker, 자, 뉴욕에 오래 산 사람은요. However, 그러나, 자, 역접이면 앞에 있는 문장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Might, 아마도요. Have a different taste,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might not even have a driver's license. 그리고 심지어,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is lot, 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요, to me, 나에게요, cause post the initial emotion. 자, 앞선 초반 반응을 일으킵니다. 앞선 처음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He is crazy. 저 사람 정말 미쳤네. 어떻게 운전면허증이 없을 수가 있지? However, 그러나, when I calmly explain, 나는요, 침착하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그재민. 침착하게 점검을 해봅니다. The rational standard, 합리적인 기준을요, of mental health or ethics, 정신적인 건강과 혹은 윤리적인 기준에 윤리성의 합리적인 기준을 점검을 해봅니다. I have to admit that. 나는 반드시 that ER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The New Yorker, 뉴욕 사람들의 taste 성향은요. I'm not twisted. 비비 꼬이지 않았다는 걸요. 자, 이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뉴욕 사람들이 비비 꼬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his taste. 자, 그러한 뉴욕 사람들의 성향은요. can be, 자, 될 수가 있습니다. can be explained,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to be sure, 명확하게요. taste, 성향은요. have causes,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뉴욕 사람의 성향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but, 그러나, my taste, 나의 성향은요. do not have to be, 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adapted, have to be adapted. 자, 모든, 적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By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성향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나도 다른 사람의 성향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Every man, 모든 사람은요. To his taste, 그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